이번 중간고사는 9월 29일에 보는데요. 수학, 과학, 영어 이렇게 세 과목을 봐요. 다양한 고등학교에 가려면은 이번 중간, 다음 기말에도 성적을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시험입니다. 중간고사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잖아. 안녕하세요, 마이렌입니다. 이제 중간고사 시험이 단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중간고사는 9월 29일에 보는데요. 수학, 과학, 영어 이렇게 세 과목을 봐요. 다양한 고등학교에 가려면은 이번 중간, 다음 기말에도 성적을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시험입니다. 수학도 100점 맞으면 좋겠고, 영어도 100점 맞으면 좋겠고, 과학도 잘 보면 좋겠네요. 제발 좋은 성적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평일에도 스케줄이 이렇게 꽉차 있어가지고 공부를 할수 있을 때 많이 해놔야 돼요. 지금 10시인데요. 제가 오늘 6시 학원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때까지 한 8시간 정도 시간이 있는데, 쉬는 시간 포함해서 한 2시간 정도는 점심시간, 저녁시간, 그리고 나머지 6시간은 온전히 공부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공부하기 전에 책상 정리부터 좀 해야겠어요. 서점에 가서 사온 책들인데요. 달러고 특급백화점 2화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원을 정말 재밌게 읽고 하람이한테 선물로 줬었는데, 그래서 이거 재밌게 읽을 거고요. 여러 가지 과학하고 축구하고 관련된 책들을 사왔어요. 2020 기말이라고 적혀 있는데, 2020년 기말 때 쓰다가 그때 다못 써서 2021년 2학기 중간에도 쓰고 있습니다. 영어는 5과 6과가 시험 범위인데요. 그래서 문제집을 위주로 많이 풀고 있어요. 적중 100하고 이 100발 100중. 저는 시험 기간마다 이두 개의 문제집으로 영어 시험 준비를 해봤고요. 얘도 제가 공부한 흔적이에요. 본문을 공부한 흔적. 본문은 거의 다 외운 편이었어요. 이번에도 5, 6과 두개 본문이 있는데, 5과는 외웠고, 6과도 이제 외워야 돼요. 저는 공부를 할때 에어팟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많이 공부를 하는데요. 근데 에어팟이 배터리가 없어서 그런지 핸드폰에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충전 중입니다. 제가 유선 이어폰을 쓰다가 무선 이어폰으로 갈아탔잖아요. 근데 확실히 선이 없으니까 선 같은 게안 꼬이고 해서 좋긴 좋은데, 충전해야 된다는 게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뭐 핸드폰 아니면 뭐 그런 거 충전하는 거잘못 챙기는 스타일이라서, 네, 약간 불편하네요. 요즘에 저는 공부하러 그렇게 앉아있으면은 여기 어깨, 여기 날개뼈, 이쪽이 좀 아프더라고요. 견딜만 하긴 한데 좀 많이 불편해요. 현재 시각은 12시 반인데요. 2시간 만에 영어 숙제를 끝냈습니다. 아, 좋다. 아, 영어 숙제 하는데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아, 죽는 줄 알았네. 엄마, 밥뭐 먹어? 떡볶이 줄까? 떡볶이? 좋아. 떡볶이가. 와, 이 라면사리. 진짜 맛있겠는데. 라면사리 살아있네. 이거 살아있네. 밥 먹을 땐 역시 TV지. 아, 오늘 계란을 안 삶았네? 아, 상관없어. 계란? 없어도 돼. 뭐, 면사리 대박이다. 그래? 역시 공부하고 먹는 이 점심은 정말 꿀맛이지. 이 공부할 때도 오히려 이 당을 많이 쓰거든. 머리 많이 쓰니까. 아, 뭐야, 공부 얼마나 했다고 이러는 거야, 지금? 2시간? 2시간 내내 공부만 했으니까 1분 1초도 안 쉬고? 이제 과학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과학 시험 범위가 두 단원이거든요. 첫 번째는 생식과 유전이고, 두 번째는 역학적 에너지인데, 솔직히 역학적 에너지 부문은 되게 쉬운데, 생식과 유전이, 와, 되게 어려 보여요. 특히 이 감수 분열과 관련된 부분이 특히 외우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과학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제. 과학은 설탭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패드로 문제를 풀고 있어요. 이렇게 아이패드 안에 문제집이 들어가서 F 펜슬로 문제를 풀수 있어요. 이제 수학 공부를 하려고 해요. 아, 진짜 공부할 게 아주 넘쳐나네요. 이게 해도 해도 끝나지 않는 그런 무한의 공부. 원래 공부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공부는 죽을 때까지.
가자. 파이팅. 자, 이제 공부도 열심히 했으니까 당충전 해볼까요? 오늘의 저녁은 바로 짜잔, 카레입니다. 아, 맛있겠다. 저는 계란 하나 추가해서 계란이 두 개입니다. 전 약간 이 노른자 맛이 너무 좋더라고요. 맛있다. 근데 진짜 공부할 때 에너지를 좀 많이 쓰나? 공부를 하고 밥을 먹으면은 특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약간 운동한 거랑 비슷한 느낌? 그런 느낌이 있네요. 와, 진짜 그림 같다, 하늘이. 이거 진짜 딱 그림 같지 않아요? 학원 가기 전에 잠시 편의점에 왔는데요. 학원에 가면은 언제나 달달한 좀 당충전할 수 있는 게 땡긴단 말이에요. 누룽지 하나. 학원에 맨날 하늘보리 사오는 친구 있거든요. 근데 그 하늘보리가 너무 맛있어 보여서 저도 비슷한 음료 하나 사와야겠어요. 그리고 말구미도 합니다. 이제 학원에 가서 너무나도 즐거운 공부를 시작해볼까요? 학원 도착. 8번 틀린 사람 없죠? 저요. 아, 그래? 왜? 이거 왜? 몰라요. 아, 리인 되게 잘했어. 맞죠? 학원 끝! 너 왜 아까 누르고 학원을 누르고 했나 보다. 그렇네. 그렇네. 안녕하세요. 학원 다녀오는 길인데요. 확실히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하니까 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공부가. 역시 친구가 짱입니다. 요즘 저는 골 때리는 그녀들이란 프로그램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집에서 TV를... 아, 진짜? 집에서 딱 TV 트니까 하고 있더라고요. 엄마. 응? 아들이 학원에서 정말 고생하고 왔는데 혹시 뭐 야식? 그런 거. 치킨 시켜먹어. 아, 진짜? 너 좋아하는 거. 아, 치킨! 와, 엄마 정말 고마워요. 내가 먹고 싶어서 시키는 거야. 진짜, 하이파이브! 와. 저는 좀 경건한 마음으로 치킨을 먹기 위해서 샤워를 하려고 해요. 엄마! 왔다! 엄마! 왔어, 여기 앞이야! 제가 옷을 안 입어서 지금 막 씻고 나왔는데 치킨이 왔네. 치킨이 왔다! 치킨이 왔어! 씻고 나왔더니 치킨이 왔네. 와우! 와, 냄새 너무 좋아. 여기 TV 앞에서 TV 보면서 치킨 먹어야겠다. 와, 너무 좋아. 우리 다음에 갈릭 마왕 먹을까? 갈릭 마왕 좋지. 아니, 맨날 이거 고추 바사삭만 먹어도 좀 지겹잖아. 난 너무 좋은데, 이거. 먹어도 좋아. 자요, 여기요. 아이고, 어머님 잘 먹겠습니다. 아니, 또 어머님이 이렇게 이 밤에 치킨을 싸주시다니. 사실 시험 기간 아니었으면은 이 밤에 게임을 하고 있었을 텐데, 시험 기간이니까 게임하긴 좀 그렇고 치킨이나 먹어야지. 맛있겠다. 오늘 원래 일찍 자려고 했는데 TV가 너무 재밌어서 좀 오래 봤네요. 지금 치킨을 먹어서 그런지 식곤증이 솔솔 오고 있거든요. 빨리 자야겠습니다. 이제 시험이 딱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요. 열심히 공부해서 이번 시험에도 좋은 성적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파이팅!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